네, 안녕하세요. 악보미스터 뉴스팬의 부황초짜 가요편. 이번 시간에는요, 56페이지에 슬로우 16비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개념이 있어요. 슬로우라는 개념, 느린 거, 그리고 16비트 개념, 네 박자 곡인데 좀 많이 쳐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슬로우 16비트 주법은 느린 네 박자 곡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웬만한 곡들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 비트를 슬로우 16비트 이 리듬과 느낌을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주법인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주법표를 보는 거는, 그리고 주법을 익히는 기본은 같습니다. 디귿은 치고, 이응은 안 치고. 디귿에서는 다나, 다시나, 단에서는 스윙, 그리고 안이나, 으나, 뭐, 안에서는 헛스윙. 아나, 아는 헛스윙. 헛스윙.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걸 봤더니, 다아아안. 어떻게요? 다아아안. 이 과정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다아아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아아안이에요. 다아아안.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안, 다안이에요. 입으로 먼저 해볼게요. 다섯 번 시작. 다아안, 다안, 다안. 다아아안, 다안, 다안. 다안, 다안, 다안. 다아아안, 다안, 다안. 다아아안, 다안, 다안. 손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잘라서 한 박자부터 가면. 다아아안. 한번 더요. 시작. 다아아안. 처음에만 치는 거예요. 한번더 시작. 다아아안. 그 다음에는 다안, 다안. 다안, 다안. 한번더 다안, 다안. 시작. 다안, 다안. 연결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안, 다안, 다안. 시작. 다아아안, 다안, 다안. 다안, 다안, 다안. 단, 단, 단. 계속 이 헛스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박자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일정해져요. 단 하면은 초보 때는 이 박자가 일정해지지 않아요. 계속 얘로 이렇게 모션을 가져가야 돼요. 고스트 모션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를 가져가야 돼요. 다아아안 단단 단단단 단단단 점점 빨리 단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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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네 박자 한 마디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두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 거. 단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단까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번 치고 헛스윙이 아니라 치고 올라옵니다. 다다. 단, 단, 다다. 어떻게 해요? 단, 단, 다다. 한번 더. 단, 단, 다다.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단, 단,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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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 안다. 다 안다예요. 이 부분이 달라요. 다 안다. 뒷부분 다 안다다는 똑같은데 다 안다. 여기가 달라요. 다 안다만 한번 세 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그 다음에 다 안다다.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다 안타 단 다다 다 안타 단 다다 다 안타 단 다다 단 다다 다 안타 단 다다 다 안타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 이게 지금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앞에 거랑도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강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각각의 강의를 뭐 주법 보시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책 보시면서 어차피 강의 들었으니까 각각의 주법을 좀더 숙달하시고 주법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각의 곡들마다 제가 주법하는 시간은 조금 갔지만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 그리고 주법을 할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몸에 더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단, 단, 단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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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단, 다, 단, 다를 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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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게 몸에 딱 달라붙습니다. 여러분께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고 노래로 넘어가시는 게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스트로크이 한 번 정도씩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뒷부분에 한 번이 추가가 된 거고 단 다다가 그리고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 단 다 거기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주법은요 스트로크이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면 더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덜 칠수록 정적인 느낌, 한 번이라도 더 쳐줄수록 동적인 느낌. 그래서 노래의 대부분 초반에는 한 번이라도 덜 치는 쪽으로 초반에 흘러갑니다. 특히 느린 노래들에서는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그리고 후렴 부분으로 넘어가서는 좀 더 많이 쳐주는 주법을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노래 자체가 굉장히 고조가 되잖아요. 악기도 노래 느린 노래 초반에서는 뭐 피아노 정도나 살짝 깔리던지 그래야 노래가 하면 뭐 좀 더 전개가 되면서 드럼이 들어오고 베이스가 들어오고 그러고 이제 후렴에서는 다 같이 좀 화려하게 연주를 해주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하나 악기가 더 들어오고 하나하나 더 화려해지는 것처럼 주법도 단단단 이거보다는 단다단다단다단단단 이게 더 화려해요. 그래서 이 주법을 주로 후렴에 많이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도입 부분에서는 더 간단하게 가고요. 자, 그러면 주법 많이 연습하시고 다음 노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